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카오스재단의 과학 강의, 2015년 봄학기 강의의 여덟 번째 순서입니다. 종교와 예술의 기원인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의 백철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백철현 교수님은 고대 오리엔트의 언어들과 문자들을 전공한 고전 문헌학자이십니다.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을 완성한 다리우스 대왕. 이 다리우스 대왕의 페르시아 말은 다라야 바우시 대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리우스 대왕이 남긴 삼중언어 비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고대 근동종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묵상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종교와 예술의 본질 그리고 이들의 정수가 담겨있는 경전을 새롭게 연구하고 계시고요. 오늘 강의는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들이 남긴 동굴 벽화를 통해서 종교와 예술의 시작을 한번 추적해보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철현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 인문대 종교학과 배철현 교수입니다. 이 과학 프로그램인데 이 과학의 문외아 있는 인문학자를 이렇게 불러서 좀 떨리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용기를 내봐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뭐 스킬에 해갖고 뭐뭘 알다, 알고 싶어하다, 안다라는 거는 자기가 모른다는 어떤 영역을 전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란 단어를 이제 동양에서 번역을 할 때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 과정 과자를 썼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 진리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그 두려움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실은 인류의 문명 발상에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교나 예술은 바로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모르는 두려운 세계, 신비한 세계, 그 신비한 세계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가두지 않고 안다고 오만하지 않고 그 세계에 경외심을 표하는 겁니다. 이 경외심을 저는 종교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야, 신이 그렇게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저는 아인슈타인이 자기를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종교인이란 사실 어떤 개별적인 신을 믿는 그런 인격적인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난 우주의 질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씨앗에서 싹이 터서 꽃이 피는 과정을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냐? 허블 망원경 이후에 지금 뭐 천억 개가 있다는데 사실 천억 개에 천억 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나 100년 후에는 그런 무한한 세계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 당시 안 살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 경외심을 어떻게 표현했나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3만 년, 3만 5천 년서부터 기원전 1만 2천 년까지 호모 사피엔스들이 아주 보기에도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이고 제가 이 그림들을 보면서 거의 마크 로스코의 추상 표현주의 그림 같더라고요.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프랑스 남부에 라스코 보러 일주일 가서 라스코 동굴 벽화만 보고 왔거든요.
인간이 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요. 지하에 50m 내려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아요. 왜 이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갔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0년, 기원전 12,000년에 인간이 처음으로 농업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니까 거기서 싹이 나는 거야. 이 농업이 오면서 지하에 있던 자신들의 생각들을 지상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기원전 5,000년에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기원전 3,300년에 문자가 등장을 하고 우리의 문명이 그 이후에 이어졌는데 제가 오늘 말하려는 내용은 고전 종교에서의 종교가 아니라 호모 사피엔스들이 3만 5천년 전부터 1만 2천년까지 남긴 벽화를 통해서 인간이 왜 그림을 그렸고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 그림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맨 처음에 이것이 인류가 예술이라는 것이 그 두려움을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분명 그 사람들이 네안데르탈린들이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독일 다뉴브강.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전부 오음계랍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피리를 발견했는데 궁상각시후 미국의 국가가 오음계라는 거예요. 그 음계는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인간이 자신의 그런 위대함을 표현하는 글이 분명히 무용이 있었을 것 같고요. 베토벤이나 예를 들어 슈만이나 바흐가 나오는 그 엄청난 운율이 왜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왔는가. 그 호모 사피엔스들이 있었던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남아있진 않지만 이 그림은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프랑스 남부하고 스페인 남부하고 프랑스 북쪽 이쪽에요. 이 동굴들이 600개 이상 발견됐고요. 이 동굴 하나에 300개 이상의 정교한 그림들을 남겼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그 그림들은요.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3D, 4D입니다. 1940년대 사실 파블로 피카소가 여기 알타미라 동굴을 가갔고요. 무슨 말을 했냐. After Altamira, all is decadence라고 그랬어요. 알타미라 이후에 모든 게 쇠퇴했다. 그래서 거기서 본 소 그림 갖고 자기가 1940년대 뉴욕의 모마에서 What is modern art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12,000년 전에 그린 알타미라 동굴의 그림 갖고 현대 미술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인간이 왜 인간이 되었는가? 인간의 욕망은 무엇이고 인간은 어떤 종류의 인간이고 인간에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갔는가? 이 동굴성에 대해서 좀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플라톤이 국가에서 동굴의 비유를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말했고요. 기원전 8세기에 엘리야가 동굴 밖에서 야, 내가 신이 내가 너한테 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발견한 그 신. 신이 어디에 등장을 했냐면 Soft sound of silence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침묵의 소리에 있다는 거예요. 신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이게 다 동굴에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들이 그런 거를 발견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교.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꺼져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됐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물건들에는 사실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전부
그 안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스토리가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죠. 이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 가치가 부여돼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 이야기가 없다면 그건 아주 저급한 겁니다. 만약에 그 제품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유인이 되기도 하고 명품이 되기도 해요. 이 스토리,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 스토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히스토리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토리아, 히스토리아 HI가 라틴어로는 없어져갖고 스토리아가 됐어요. 그래서 스토리아란 말은 이야기도 되고 역사도 돼요. 역사는 이야기거든요. 헤로도투스가 페르시아의 전쟁에 사실을 남들로부터 들은 겁니다. 최초의 역사가지만 남이 들은 걸 자기가 쓴 거예요. 이게 스토리아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안, 히스토르라는 것이 역사학자인데 이게 인도 유로피안 어근에 위드란 말이 있어요. 위드 그다음에 토르가 합쳐서 히스토가 됐는데 위드라는 것이 아주 오래된 인도 유로피안 어근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 베다 아닙니까? 그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보다란 말이 있죠. 비전 같은 어원입니다. 위즈덤 같은 어원이에요. 역사라는 것이 이 얘기라는 것이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자기만의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통해서 이걸 요리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제품을 위대한 인간과 명품으로 만들거든요. 우리는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 때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얘기가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스토리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할 때 꼭 남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 저게 더 커 보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항상 후발주자예요. 선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천재들은요, 자기가 발견한 스토리가 열등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갖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런 사람을 천재라 그래요. 찰스 다윈이 그랬고요. 그렇죠? 달튼이 그랬고 프로이드가 그랬고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사생아였습니다. 학교 다니지 못했어요. 장영실 14세기에요. 이 사람이 몽골 유문, 아랍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는 부산 동래구의 기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거 안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능력을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찰스 다윈이 얼마나 그 당시 기독교가 그냥 커먼 센스였는데 이 사람이 진화론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이 사람을 의사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시키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수집하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호모사피엔, 오늘은 호모사피엔스가 남긴 얘기인데 여기에서 제가 찾으려는 거는 인간이 인간이 되게 했던 어떤 핵심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 만드는 게 정답이냐? 정답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서부 유럽의 동굴에서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세계, 남들이 다 보는 걸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퉁구서로 샤먼이라고 그랬거든요. 샤먼. 샤라는 것이 본다란 뜻이에요. 제가 시골에 사는데요.
제가 이제 숲속에 이제 가평에 숲속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는 새소리가 많이 듣는데 처음에는 비둘기하고 참새 소리만 들었는데 제가 1년 다니니까요. 새소리가 한 10가지가 들려요. 라모라는 작곡자가요. 숲속에 들어가면 새소리가 100가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간 사람이 어떻게 100가지냐? 두 가지죠. 그래서 예수가 너희가 귀는 있어도 듣질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 갔었대. 그리고 우겨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못 보는 겁니다. 이런 종교를 만든 사람 있죠? 남들이 듣지 못한 걸 듣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고 그걸 성상화한 사람이 미켈란젤로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오케이. 첫 번째. 이게 2003년에 발견됐거든요. 그 헤르쪽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그 영화,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 잃어버린 동굴을 찾아서라고 2011년에 한국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3만 년 전에 저걸 그렸대라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세요. 이 3D, 4D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렸어요. 4D가 여기서 나왔구나.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여기서 나왔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들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쫙쫙 그렸습니까? 프랑스 남부의 쇼베 그림이거든요. 1700년이라 지금부터 17,000년 전 프랑스 남부 보르도 밑에 있는 니스 위에 있는 라스코 동굴 1940년도에 동네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동굴이 지진이 나서 동굴이 밑에 있던 게 쭉 올라왔어요. 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스코나 잭슨 폴락 그림보다 더 훌륭해요. 이걸 언제 그렸냐? 2만 년 전에 그렸습니다. 2만 년 전에. 왜?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보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왼쪽은 12,000년 전에 그림입니다.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이고요. 그걸 보고 피카소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비슷하게 자기가 그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What is modern art에서 이걸 그린 거예요. 뼈대를 똑같이. 그래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인류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좀 편리해졌죠, IT로. 근본적으로 인간을 감독시킬 우리의 신금을 울릴 수 있는 사실 신금을 울려야지 우리가 신명나서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야 인류 문명은 기원전 6세기 5세기 플라톤의 풋노트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쫙쫙 해갖고 나중에 뼈대만 그려요. 그래서 추상주의가 등장해요. 추상주의는 복잡계에서 가장 심플한 less is more, 가장 간편한 형태를 뽑아내는 능력을 추상주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940년대 등장한 추상 표현주의를 이제 피카소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 그림을 봤을 때 인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걸 최초로 연구한 학자예요. 에밀 까르디악이라는 사람이 해갖고 이거 가짜다. 그런데 이 진화론을 잘못한 거예요. 인간이 진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화. 진화라는 것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진화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림, 예술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은 유럽의 귀족들이 하는 거지. 3만 5천 년 전 빙하기 시대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 지금은 찬양 채집 경제 지하 세계에 가서 그림을 그릴 리가 없다. 맨 처음에는 이거 가짜다 그랬어요. 가짜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mea culpa duin skeptic 그래갖고 야 의심하는 자의 mea culpa 내 잘못이다. 이거 진짜 요즘 DNA로 하니까 이것이 2만 년 전, 3만 년 전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술에 관한 그 시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당시 이 그림을 갖고 이 밀헬름 보링거라는 사람이 추상과 공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추상과 공감에서, 야, 추상과 공감. 이 사람은 독일 철학에 아주 심취한 사람으로, 이런 능력은 사실은 이 이성주의와 17세기, 18세기의 과학과 그 다음에 니체가 등장하는 그런 혁명 이후에 지적인 단계에 올라서야지만 추상과 공감의 능력이 있는 거지, 어떻게 3만 5천 년에 그런 일이 있냐. 자연을 모방하는 서양 예술은 공감을 기초로 하고, 공감은 서양에서 원신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모방하는, 이건 사실 플라톤이 생각하는 예술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를 플라톤이 상당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란 개념은 우리의 생각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은 있지만 아름다운 수많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아름다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현대 철학을 이후로 나중에 등장하지 옛날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프란스 보아스 이런 사람이 인류학으로 다른 나라, 이게 사실은 이제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가 이제 돈이 많아지면서 식민지를 갖고 식민지 경영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이제 가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프란스 보아스가 우리가 어떤 문명을 연구를 할 때 그 문명을 내가 가진 시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문명은 그 자체로 봐야 되고 우리에게 원시적인 그 아이디어를, 그 개념을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란스 보아스가 이게 원시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자.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를 맨 처음에 연구한 이선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무르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들을 왜 그렸을까? 아직도 곰브리치의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예술사 책에 보면은 이거는 뭐냐? 원시인들이 더 많은 사냥을 하겠다는 풍요 제사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아주 고대 구석기인들의 예배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리처.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평호제다. 이거 실제로 동굴벽에 나온 동물 뼈 중 뾰족한 창이나 칼이 있기 때문에 이 신빙성이 그렇다. 이 부르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석기 시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기 프랑스 남부에 빙하기 시대 때 산 거예요.